오늘부터 영적 전쟁 시리즈를 이제 준비했는데, 서울의 모 교회가, 우리와 같은 독립침례 교회가 지금 이슈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지난달 2월 13일 날 부산에 목회자 모임, 그래서 서울, 진해, 뭐 전주, 부산, 진주 이렇게 해서 모임을 했었던 거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서울에 계신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했던 복음 세미나가 걱정이라고 그래서, 뭐 걱정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리 문제 때문에 걱정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뭐 저는 근데 뭐 관심도 없고 그걸 뭐 보지도 않아가지고 대화에 못 끼다가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뭐 연예인이 가서 뭐 복음 세미나 했는데 제가 무슨 관심을 갖겠어요 거기. 근데 뭐 다들 뭐 우리 아이들도 알다시피 그 복음 세미나를 진행했던 그 연예인이 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계 1위예요. JYP라고 하는. 자, 근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 영상 좀 빨리 좀 보라고. 그래서 세미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파장이 너무 예상된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니까 한 2시간 반, 짧은 건, 긴건 3시간 반, 해가 5편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일주일을 밤 거의 밤새듯이 해서 봤고, 대학원에서 이렇게 뭐 프리젠테이션 준비하는 것처럼 하여튼 꼼꼼히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도 계속 꼼꼼히 더 봐야 될 건데, 사실 독립신의교회는 뭐 다른 교회에 간섭을 안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도 필요시에는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는 또 조언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권면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좋든 싫든 간에 이 흠정역이란 성경을 같이 쓰고 또 같은 믿음과 교리에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한 배에 다 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 잘못을 하면은 이게 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어쨌든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벌써 복음 세미나를 한지 2달이 지나서 사실 뭐 거의 무방비로.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독립침례교회 이제 또 특히나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모임과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벌써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미나를 진행한 그 박모 강사는 잘 알다시피 한국 연예 그 3대 연예 기획사 대표입니다. 제가 어저께 가서 찾아보니까 벌써 1위 자리를 탈환했더라고요. 시가총액이 1조 8,700억 원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가수 겸 작곡가고 프로듀서고. 근데 이분이 계속 구원파 연루설이 계속 있나 봐요. 그 이유가 이제 2013년도에 재혼한 아내가 고인이 되신 그 유병헌 씨의 조카, 그러니까 친동생의 딸과 이제 재혼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013년도에는 이제 고인 유병헌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출판 기념회 참석도 한 그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더 의심을 산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원파 그 성경 모임도 이렇게 참석하고, 뭐 구원파 그 사업 실세 변기춘이라는 사람도 그런 자리를 이제 참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해를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관계를 다 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랑 전혀 무관하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교제 안 하는 듯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여기 구원파 출신 분들 우리 교회도 있는데 보시면은 집회가 구원파 스타일인 거 단번에 구원파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세미나 이제 집회 그 진행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박모 강사가 벌써 교회를 사실은 비공개적으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요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관심 가질 그런 일들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분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어떤지, 교리가 어떤지,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그 서울에 그 목사님 요번에 그 미션 라이프라고 국민일보에서 있는 그 기독교 그 신문이랑 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1년 정도 이 박모 강사랑 성경 공부도 같이 했고 세미나를 기획하고 장소 제공한 그 장본인이 이제 이 서울의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옆에 이제 저는 이제 이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지만 정말 친하게 교제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이거 너무 안 좋다라고 이제 경고를 계속 해줬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암묵적으로 계속 용인하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뭐 지지난주 계속해서.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이 박모 씨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나 해석이 문제가 없다. 1년 동안 박 씨랑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놀랐다. 왜냐면 그 열심이나 열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성경적으로 정립을 잘 해놓았다. 뭐 다른 의견이 좀 있지만
그건 다름이지 틀림은 아니었다. 세미나 내용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인터뷰를 지금도 이제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세미나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교리를 한 30개 정도 뽑아냈고 그 중에 이제 한 14개 정도 더 추려서 이제 지금 광고 시간에 가져왔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그 박 씨가 말하는 예수님은 피조물 예수님, 그러니까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창조된 하나님, 창조됐지만 그래도 아들을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교묘해요. 창조는 됐지만 창조를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그 아들 예수님께 창조의 능력을 부여해줘서 그 아들이 창조 아들 하나님이 됐다. 이런 이제 아버지 하나님 허리에서 나왔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성육신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33년 반 동안 목수로 사시면서 이 나무를 만지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끙끙 댔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수태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고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입에 교활함도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 100%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치 이렇게 자기가 끈질기게 노력해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이런 이제 내용을 전달하더라고요. 자,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이제 계속 이분의 주장이에요.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또 고난받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과 고난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과거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본인 교회도 그렇고 진짜 교회를 공격하는 거다. 예수님도 성경을 잘못 가르친 자들하고만 싸웠다. 이런 핍박을 받으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 즉시 이루어지는 건데 저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목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난 유튜브에서는 순한 맛 버전으로 지금 했고 실제로 여기 지금 안에서 이 교회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의 제보 편지를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보자들이 제보를 한 것에 의하면은 안에서 굉장히 심하다 그래 내용이 더. 그래서 구원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소위 말해 깨달아야 이제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 1번. 예, 구원받아서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은 믿음 2번. 그래서 믿음 2번이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박모 씨, 이 박모 씨는 7년 걸렸답니다. 이게 나는 믿습니다 하고서 믿어져야 이 기간 7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자기네 교회는 거룩한 척 하기 싫어서 예배 시간 전에 15분 체주를 한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소위 말해 그 주일에 모여서 하는 찬송과 기도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전도가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몸에 속하게 되는 이 전도 행위를 해서 그리스도 몸에 속하게 되면은 이 몸이 불어나잖아요. 이게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본인의 어머니가 찬송 부르다 구원받았다. 이거 이단 교리예요. 네. 찬송 부르다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거 우리 느낌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가서 성경 가서 찬송 아니면 찬양 검색해 보면은 이 찬송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만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구원받은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찬송 부르다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는 그거는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자, 생명책과 관련한 발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즉 구원 취소를 이제 주장합니다. 자. 교회 휴거 후에 교회는 7년 전에 휴거가 되는데 교회 휴거 후에 또 땅에 교회가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자,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본인 포함해서 죄를 안 짓는 방법은 교제와 전도뿐이다. 그러니까 바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붙여놓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죄를 안 짓는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예. 자, 그다음에 빨리 거듭나는 것, 빨리 구원받은 거듭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왜냐? 교만해져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좁은 길을 만드셨습니까? 물론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모두 구원받으면 귀한 게 아니다. 우리 금이 많으면 금값 떨어지듯이 모두 구원받으면 구원이 귀한 게 아니다. 적은 사람이 받으니까 구원이 귀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성경 읽는 뭐 팁을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본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 즉 이제 그들이 말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 공격받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일러주시네.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성경이 더 많이 잘 알게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그나마 이제 뽑아온 내용이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리적인 문제, 뭐 제가 얘기해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근데 신기한 거는 정말 지금 희한한 일은 이 집회 세미나를 본 우리와 같은 독립신대교회 성도분들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좋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너무 상황이, 목사님들은 너무 이상하다 그러는데 성도들은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 분위기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를 내용을 가지고 이 교리들이 왜 잘못됐는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메신저를 공격하지 마라. 저는 메신저 공격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가 그분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는 메시지만 공격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동영상과 함께 제가 오늘은 동영상을 준비 못해왔지만 뭐 보실 분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동영상 다 따다가 편집해가지고 다 조목조목 반박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교리적인 설교를 좀 반박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고 시간에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교회 공식적인 좀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우리 이 진주 영광 침례교회는 이 박모 강사의 세미나 중에 나온 내용들, 그 믿음과 교리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와 믿음과 교리가 전혀 다릅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구원파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구원파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서울에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이 만약 계속해서 이런 교리를 옹호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우리는 이 교회나 목사와 전혀 관계가 없고 관계를 가지지, 앞으로도 가지지 않을 것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려고 제가 광고 시간에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